스타크래프트 자비심 소닉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스베누가 원하는 팀리그 연승전 프로리그 22회차 GJ와 KT의 대결인데요. 진영화가 마지막 카드로 나왔습니다. 후원인데 어제 울킬한 진영화가 분위기 타면서 경기 이어갈 수 있을지 좋은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니 11시 진영화 선수입니다. CJ 진영화 선수는 노란색 프로토스고요. 그리고 김현우, 뭐 방금 전 김현우 봤지만 굉장히 잘합니다. 네, 네. 공격적인 플레이로 정말 그 윤찬희 선수를 네. CJ의 어떤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윤찬희 선수를 완벽하게 틀어막으면서 계속 경기 끝날 때까지 괴롭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하지만 진영화 선수 역시 최후의 보루거든요, CJ팀. 맞습니다. 분위기가 워낙 좋고 자, 그래도 이게 마지막 경기이다 보니까 대장 역할이라서 네. 자, 진영화 선수가 어제 보여줬었던 그런 완벽한 견제 능력 네. 특히나 이제 커세어로 활용한 그리고 다크템플러로 활용한 저그가 성장하기 전에 그 성장의 싹을 끊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오늘 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뭐 김현우 선수 저번 뭐 그 프로리그에서도 활약을 좋은 활약을 하면서 기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오늘도 윤찬의 그 CJ의 중요한 카드를 끊어주고 이제 남은 카드는 진영화예요. 예. 자. 네, 뭐 실수할 수도 있죠. 네, 여러분들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D&D가 매번 또 번거로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뭐 김현 선수와 진영화 선수 이렇게까지 했는데 명경기 안 나오면 오늘 안 됩니다. 명경기 나와야 돼요. 자. 왜 명경기 하라고? 저는 협박으로 들리죠? 아니 명예 안 뒤졌다 뭐 이런 느낌이었나요?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네, 자, 김현우 선수. 자,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매끄럽지 못한 방송. 예, 다 제 탓입니다. 아닙니다, 제 탓입니다. 자, 7시 시작됐습니다. 7시 진영화 선수고요. 김현우 선수는 1시입니다. 여러분, 뭐 구차사리그도 이제 뭐 채팅창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아, 예. 네. 구차사리그도 이제 그 1월 4일부터 조추첨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더 크게 해주세요. 네네. 굉장히 그 기대. 아, 그 김태형 선생님 안 빡치셨습니다. 왜 빡쳤다고 자꾸 그러시죠? 아, 예, 저는 화 잘 안 내요, 여러분. 예, 네. 잘 화 안 내십니다. 네, 저는 그냥 때리지. 네. 맞습니다. 화 안 냅니다. 화내면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예,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씩 아, 소닉 쳐웃냐 병상이 왔다. 감사합니다. 소닉 쳐웃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진영화가 마지막 대장의 부담감 뭐 말을 안 해도 예, 뭐 보는 사람들마저도 알 거예요. 부담감이라는 게 예, 진영화 선수. 캐리형 사랑해님께서 여기서 10개 아, 오늘 MVP 너무 많이 터지는데요. 오늘 너무 많이 터지는데 MVP 진짜로. 네. 아니 진짜 너무 많이 터졌어요. 자, 눈 안 오는데요. 아, 예, 눈 온다고 하시길래 전 갑자기 눈 오는 줄 알고. 예. 네. 자, 어쨌든 지금 선풀을 갖고 대각선 방향이죠. 네, 그렇죠. 뭐 리방을 해도 김현 선수는 네, 그대로 빌드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방이 또 나가고 있는 자, 진영화 선수입니다. 선포지. 자, 선포지로 우선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전하게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죠, 진영화 선수. 자, 들어갑니다. 아유, 또 괴롭혀 줄 수 있죠, 이거는. 아, 괴롭혀요. 자, 괴롭혀 줍니다. 프로브 돌면서. 아, 괜찮이 하나. 아, 이번 경기는 정말
서로 강한 인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맞습니다. 확실히 저그와 프로토스의 좀 상상을 생각해 본다면 토스가 좀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 네. 예, 그런 의미에서 견제가 확실한데 견제가 좀 필요한 거고. 자, 맞습니다. 네. 그렇죠. 저걸리 프로. 김태경 들어... 선수가 뭐 저그전에서 그렇게 좀 네. 이름값을 날렸던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화려한 견제가 통했기 때문이죠. 아, 그렇죠. 엄청난 견제였죠, 네. 김태경 선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네. 진영호 선수 견제가 좀 필요하고요. 진영호 선수도 견제하면 잘해요. 정말 잘하는 그런 컨트롤을 많이 보여주는데 2013년 그 가장 베스트 명경기에 뽑히는 예전 김태경 선수님이 야 내가 있었어야 됐는데 이랬던 혹시 그 경기 기억나십니까? 진영호 선수, 박준호 선수. 서로 그 대각선에서 리콜을 하면서 캐리어를 왔다 갔다 옮겼던 네, 봤어요. 예. 그 경기가 이번 2013년 3위 안에 드는 소유팀에서 예, 그만큼 견제 잘해요 진영화. 네. 자, 다시 안마드 멀티 먹고 있는 진영화 선수입니다. 자, 저울량이 들어와 있죠 지금. 야, 그 사이를 또 들어가가지고 네, 저울량 잡히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예, 데미지는 아닌데 네. 일단 기분 나쁘거든요. 그리고 툭툭 치고 가는 게 신경 쓰이고 그렇죠. 저거 하나 잡자고 또 프로브 빼가지고 동원하기도 애매하고 네. 별 데미지는 안 오지만 자 이게 네. 은근히 툭툭 치는 게 짱나죠. 오늘 별 데미지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 야, 이 기가 막힌 센스네요 김태균 선생님 또. 그렇죠, 오늘 별 데미지 소닉TV 많이 받았죠. 자 이러면서 레어테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자 김현 선수의 자 기가 막힌 프로토스전 네,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지 진영아한테. 아 이거 은근 쏠쏠하죠. 어쩔 수 없이 또 풀어본 게 그냥 붙여가지고 네. 따라다니게 만들고 자 프로브가 자. 저 프로브 그러니까 저게 저글링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네. 질럿이 나오게 되면 저글링 오 잡았네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말이 끝나니까 무섭게 잡았네요. 네. 왜냐하면 질럿 나왔는데 저거 따라다니게 만들면 짜증나죠. 정찰이 안 됐을 때 네. 바로 저글링 모아서 또 들어오는 뭘 그 난입하는 거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서 나올 수 있었죠. 예. 굉장히 좀 그 나비 효과의 저글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질럿 한기 그렇죠. 푸시 들어가고 있는데 한시 안마당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진영화 선수 질럿입니다. 자, 질랑이 또 나가고 있고요. 저글링 대회는 돌고 있죠 지금. 자, 김현 선수. 아, 이건 못 봤어요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 질럿 한기는 못 본 상태입니다. 이건 드론 조금 데미지 줄 수가 있죠 지금. 진영화 많이 죽였는데요. 네, 빈틈 찾았어요. 빈틈 저글링 내려와 있고요 지금. 네, 이거 완전히 지금 엇갈려가지고 네. 아, 빼기만 해도 손해요. 질러 단기를 잡을 만한 저글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써먹질 못하고 있죠. 네. 자, 가스 뒤에 숨어있습니다 지금. 자, 잠시나마 어쨌든 드론 빼게 만들고 지금 괴롭혀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선택이 네. 김현우 선수의 그 공격적인 성향을 토스 상대로 어떤 형태로 좀 풀지가 좀 기대가 되거든요. 자, 맞습니다. 근데 진영화가 초반부터 견제 아까 얘기했던 그 견제가 잘 나오면 저거가 휘둘린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진영화 근데 이게 아까 공격 같은 저글링은 네. 그 앞마당에 왔던 질럿 한 개 막자고 이걸로 막으러 왔으면 이거 질럿이 휘둘렸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김현우 선수의 어떤 그 내다보는 센스도 지금 굉장히 좋았어요. 맞습니다. 유도를 했거든요 진영화가. 네.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김현우 선수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커세어로 저글링 많아요! 진영 탄기! 이거! 자, 진영 나와야 프로브! 나와야 프로브! 나와야 프로브! 예! 김현우! 야, 김현우 센스! 예! 자, 저글링 4기가 들어오는데요. 4기 들어오는데 커세어는 오르단기 잡았습니다, 지금. 야. 자, 템플 러카이브까지 확인하고 있고요. 아... 자, 양 선수의 센스가 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 예, 물론 이제 막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상대의 어떤 정보를 다 노출시켰고. 네네, 그렇죠. 예. 질럿 갔던 거는 효과도 못 보고. 자, 저글링 투기. 커세어들이 올라와서 괴롭혀주면서 이걸 자, 잡아내고. 어제 올킥의 네. 그 밑거름이 됐던 게 저 커세어였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받은 만큼 돌려주기 위해서 저 커세어와 다크가 뭔가를 해야 돼요. 맞받쳐줘 다크 가면 지금 좋거든요. 진영아 진영아 다크 저걸리면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죠. 아, 기가 막힌데요. 와. 야,
티녀와 자 타이밍이 이거는 예. 저글링으로 이득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이거 웬일입니까? 왜? 아니 아까 저글링 들어가서 상대 정보 다 보고 했는데 왜 데뷔를 안 했나요? 야 진영아! 아 다 된 밥에 김현우 선수가 본인 예. 스스로 초를 쳤어요. 아 스파이어. 오 이거 스파이어. 어 이거 흔들려도 너무 흔들리는데요. 앞선 경기에서도 김현우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공격적이지만 네. 이 선수가 운영을 할 때 흔드는 플레이에 너무 큰 약점이 있다. 그렇죠. 또 그 약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야 이거는요 이렇게 되면은 뭐 진영아 선수 어제 5연승 오늘이 지금 6연승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커세요. 야 정말 커세요를 커세요 다크를 잘 쓰네요. 이걸 저그들이 아는데 네 10킬이에요 지금 11킬. 자 진영아 12킬까지 하고요 본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여러분. 야 분위기를 단번에 이 커세어와 다크로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네. 네. 야 지금 4대1 스코어로 지고 있는 CJ거든요. 그럼 아. 이제 토스가 끊임없이 몰아칠 수 있는 상황이 된거죠. 맞습니다. 지금쯤이면 저그가 히드라가 됐든 물량이 터져나와야 되는데 네. 드론을 다시 찍어야 되는 예. 네. 그러면 토스는 추가 멀티 가져가는데 아무런 부담 없죠. 이게 토스가 이기는 시나리오거든요. 제2 네. 멀티를 가져가는 토스가 그 시점에 고통을 받느냐 아니면 손쉽게 가져가는 이게 토스가 이기는 시나리오냐 지는 시나리오인데 어제 아, 경기도 그랬거든요. 이게 그렇죠. 항상 이기는 시나리오예요. 맞습니다. 진영아 선수 퍼펙트하게 9시 멀티까지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을 시간을 벌었고 네. 다시 또 강제적인 성큰 그리고 병력들까지 이거는 병력, 아~ 병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 공격이 되죠. 네 바로까지 돼 있어요 진럿들은. 성크는 자 진럿과 아까에 달려도 아 이건 뭐 멀티게 답이 안 나와요. 네 자 그래도 저글링들 와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코니 타이밍 아까 순식간에 네. 잡혔어요. 성크으로 또 이렇게 컨트롤 한 것 같아요. 어 잘 컨트롤 했네. 이건 잘 컨트롤 했어요. 근데 이거 자체도 지금 피로 누적이죠. 또 오거든요 진럿들은. 네. 그러면서 커세어는 오버로드 계속 잡고 아, 있고요. 이게 누적되는 게 장난 아닙니다. 아 저가 지금 무늬만 멀티가 많지 네. 실속이 없어요. 실속이 없죠. 추가적인 진럿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커세어는 잡혔어요. 거칠 게 없죠. 계속 보내도 상관없죠. 어차피 네. 발업 진럿이라 기동성 있고 네. 성큼만 못 찍게도 되죠. 아 나오는 저글링들은 뭐 칼에 질럿에 예, 지금 네. 나오자마자 잡고 있고요. 뭐 자원처리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럿의 손실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아칸까지 와요. 아, 김현우 이게 진짜 작은 실수거든요. 참 김현우 선수는 공격적인 자신이 주도하는 플레이는 잘하는데 네. 이게 나비 흔드는 거에 한번 휘둘리면 아 이게 밑도 없이 무너져서 크게 좀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저번 그 김태형 이사님하고도 이제 방송이 끝난 후에 아 김현수 이게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뭔가 흔들리면 정신 못 차리는 예 이런 부분들만 보완을 한다면 박준호 못지않은 아프리카의 저그 탄생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아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아 네. 아 실러틀 오늘은 지는 선수는 왜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제재가 네. 나옵니다. 야 이거 지현 선수가 지금 다급하게 와가지고 경기했는데 네. 경기력이 문제가 없어요. 네, 어제 올킬 이후에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본인의 감각을 많이 찾았다. 네. 어 그게 느껴질 정도로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4대2로 힘들지만 조금씩 따라가면 됩니다.